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안녕, 콘텐츠 중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마계편, 싱가포르와 마계 화산이 열렸네요. 마계 화산 어떤 스테이지일까? 살짝 궁금한데, 일단, 싱가포르부터 깨보도록 하죠. 뭐, 심해 소용돌이 대신 나온 스테이지겠죠? 뭔가 특이한 적이 나오는 게 아닐까? 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내가 열린 레벨로 충분할까? 충분하겠죠?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벌써 아, 벽 버티는 거 봐라. 편안하다, 편안해. 한 방에 나갔지, 떨어지던 그 벽은 이제. 근데 좀 심하게 너무 잘 버티는데? 기분 좋게 황소부터 출발해 봅시다. 돈을 엄청 벌어줬으니까 이 정도 낭비는 할수 있지. 그리고 벽을 이렇게 많이 뽑을 필요가 없네요. 안 뚫리네? 세상에나. 벽이 안 뚫린다고? 사기 아니야? 그 다음에는 발류리네가 나가는 게 좋겠죠. 야, 클래식이다, 클래식. 아이고, 벽 하나만 뽑으면 너무, 너무 잘 버티네. 적응이 안 되고, 여기 갑자기 앞 스테이지로 온 건가? 적응이 안될 정도로 너무 잘 버티는데. 곰도 안 나오는 그런 썰렁한 스테이지가 아닐까요? 너무 잘 버티는데. 이제 슬슬 조금씩 붙여줄까요? 이거 한 방에 터질 것 같은데. 한 방에 터지면 어떻게 되나 구경해놉시다. 벽이 여기서 오고 있으니까. 야, 이게 다야? 되게 초반 스테이지구나. 앞에 있는 벽은 다 터졌지만, 적도 다 터졌고요. 어우, 이거 밟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정말 약한 스테이지다. 정말 약한 스테이지였고, 물실을 다 꺼냈다는 거 자체가 미안할 지경이네. 몸도 빨리 부셔지고요. 좀 미안한 스테이지긴 한데 뭐할수 없지. 그 진작에 좀 열어주든지. 순서를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레벨 25.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같이 느껴지고. 이제 마계 화산. 여기는 혼자 통솔력을 200 먹거든요. 그럼 상당히 강한 스테이지가 아닐까. 물음표는 몇개 없네요, 의외로. 여지껏 나왔던 뭐 그런 애들은 다 나오겠죠. 일단 배경이 멋지긴 한데 옛날에 한번 써먹었던 배경인 것 같고. 마도사가 나왔어. 이거 드래곤 퀘스트에서 나오는 그런 마도사 같이 생겼는데, 게임에서 나오는. 어우, 초반부터 악마들이 엄청나게 출현을 하고, 얘는 뭔가 열파를 쏠 것처럼 생겼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믿을 건 황수뿐? 야, 이거 한 방에 그냥 벽도 싹싹싹이죠? 그러면은 이게 고개 못 버틸 텐데 사거리도 꽤나 길어 보이고요. 아닌데, 멀리서 인식을 했는데 왜 여기다가 바로 앞에다 때리지? 이거 뭐 보이는 거랑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알 수는 없는데, 상당히 멀리서 인식을 한것 같은데 바로 앞에만 때리네요. 뭐지? 상당히 밀리겠네요, 일단. 싸게 릴링 뽑을 걸 그랬다. 6000원이 적응이 안 돼버리네, 그냥. 이거 쏘면 너 멈추니? 둘다 배리어 있고요. 어우, 고깃값 비싸. 아, 밀려 들어와가지고 사거리가 5 차이가 나는데 그걸 또쳐 맞아버리네, 그 와중에. 열판은 다행히 안전한데 터졌고요. 사거리가 조금이라도 긴 애가 나가서. 근데 어차피 밀고 들어오는데 맷집이 좋은 애가 나올 수도 있는데. 리린 가셨는데 한방 맞고. 얘 엄청 센가 보다. 물론 레벨이 높으면 별로 안 세일 것 같지만 레벨 25 상태에서는
상당히 세 보이는데요? 우리 사기캐 퍼레이드가 나가고 있는데 의외로 엄청난 힘은 못쓰고 있고 그래도 배려 부셨다. 아 배려 부셨는데 멈추면 되는데 죽여버렸네. 아 역시 사기캐는 무서웠다. 그런걸 입증을 해버리는군요. 레벨 25로 충분하구만. 왠지 뭔가 대단한 놈이 나온 것 같아서 살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라인 미는 곰이 없으니까 두려울 게 없겠죠. 야 공속이 떨어지잖아. 그리고 사거리가 긴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멀리서 공격을 했지? 폼은 되게 멀리서 잡았거든요. 내가 뭐 잘못 봤나? 뭐 앞에 하나 고기라도 있었나? 어? 곰이 또 나와. 하긴 뭐 그냥 끝나면 좀 썰렁하니까 또 나올 수 있죠. 얘 사거리는 350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백타마만 때리고 나머진 때리질 못하네요. 여기 어디 터질까요? 아이고야 제대로 터졌고 이번엔 아마테레스가 초뎀이라 해가지고 좀 활약해주네요. 광술 한 마리 더 뽑을 수 있다고? 뭔 얘기인 건데? 돈이 없으니까 몸빵 캐릭터가 나가도록 하죠. 조금씩 밀고 들어오는 게 기분 나쁘니까. 아이고 다 죽었네? 이러면 큰일 났는데? 무조건 쳐맞죠? 셀프 카운터 내버리고 이거 어떡하지 이제? 6천원이 벌릴 리가 없는데 셀프 카운터만 안 냈으면 황수 꺼내가지고 다시 닝기리 닝기리 하면 됐었는데 이것을 6천원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앞에서? 저기 이 새벽에 누군가 팔로우를 감사드리고요. 누군지 몰라도 큰일 났는데? 얘가 나갈 수밖에 없네. 정말 드문 일이 일어났죠? 흑탄양이 트롤을 한다고?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흑탄양이 트롤을 해요? 네, 해냈습니다. 일단 꼬라지를 보니까 도로마마 한번 깨겠네. 아, 컨티뉴 불가판이었군요. 네, 죄송, 도로마모님하고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오지 했는데, 혼자 컨티뉴 불가판이었어요. 죄송하고요. 뻥이나 멋지게 터질걸. 빤스러 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럴 수 있죠, 몰랐으니까. 그리고, 성 두들겨야 뭐 나오는 거였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니구나. 조금부터 나오는구나. 배째고 기다려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돈이 부족하진 않았거든요. 아이고 흑탄양 빼고 올걸. 사거리 기내 아무나 있어도 흑탄양보단 도움이 될텐데 살짝 아쉽네요. 자 리린이 힘을 써봅시다. 이 전판이랑 살짝 헷갈려가지고 덱을 살짝 이상하게 짜왔는데 내려 부셨고 아 이거 근데 살짝 밀려서 쳐맞는 게 좀 아쉽네. 내려 부셨을 때 그거를 빡 쏴줘가지고 멈추게 하면은 리린을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늦었고. 어? 내려 살아있는데? 방금 부셨잖아. 뭐야 히트백 된 것도 아닌데. 어째 배를 한번 쬐더니 더 상태가 위험해졌는데요. 그럴 수 있죠. 게다가 흑탄양이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 너무 불편해. 어떻게 흑탄양이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지? 일단 원천은 좀 안전한 데 터져주시고요. 와
이 곰이 그냥 카운터네. 물론 레벨이 40다 적용이 되면은 그냥 쳐맞고 더 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카운터. 아, 이때 너무 벽을 많이 뽑지 말고 천천히 기다립시다. 그리고 리린을 다시 뽑아주시고 멈춰주시고, 야, 없어. 오케이. 우리 배리어를 좀 부셔주세요. 안 부셔지는데요. 얘만 쳐먹고 있네. 얘가 리린보다 긴가? 잘 모르겠는데요. 더 긴가 보네. 뭔가 약간 전방위 공격 느낌 나죠? 아이고야, 거기에 원천수가 발견이 되면 안되지. 흑탄화도 크게 도움이 안되고 흑탄향이 도움이 안되는 지금 놀라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흑탄향이 도움이 안될 수가 있지. 무조건 1인분인데 하지만 레벨이 낮으니까 1인분 못하는 돈 낭비인 상황이 오기도 하네요. 신기한데. 뿅 하고 내가 쳐맞은 줄 알았네. 그럴 리가 없죠. 앞에 펭귄을 받쳐놓고 백타마가 때려줘야 되는데 전혀 받쳐놓고 때려주질 못하고 앞에서 지가 받쳐놓고 쳐맞고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아이고, 이 열판은 다행히 아마테라스는 안 맞았고. 자, 때려봤자 배리어에 막히고요. 깜짝 놀라서 한번 써봤어요. 초뎀이랑 엄강이랑 뭐 있으니까 버티겠지. 배리어만 부셔주면 하나님이에요. 아이고야, 리린 엄청 쳐맞고요. 얘가 리린보다 기네. 리린이 지금 초창기에 나온 놈이라 완전히 카운터, 모든 캐릭터를 카운터 치지 못하도록 디자인이 아주 세심하게 사거리가 배려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자강 두천이네. 나중에 나온 캐릭터들은 기존에 있는 캐릭터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밸런스 따위 상관하지 않고 지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사기캐가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리리는 악마에 대한 거의 초창기 캐릭터라 아주 밸런스가 딱 맞는군요. 시절 대기 없이. 야! 정부실 수 있다. 흑탄이야, 너도 할 일이 생겼어. 어이구야, 쿠니옥은 열파를 당당하게 뚫고 들어가길래 대단 날아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괜히 두 대 쳐맞았죠. 남들은 한 대 쳐맞을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사냥꾼한테 먼저 잡히는 법이죠. 왜 먼저 쳐나가고 그러세요? 야, 요거 이 성에서 쏘는 줄 알았네. 이거 뭐지, 성 파동 레이저 같은 건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 펭귄이 쏘는 거였습니다. 헷갈리게 하고 있어. 하여튼 리린이 배리어 부셔주는데 괜찮네요. 딱 적당히 괜찮아. 악마의 엄강도 있고 그리고 악마만 순수하게 나오는 판들이 아직 많아가지고 딱 악마 입문용으로 괜찮은 캐릭인데 나중에 분명히 개사의 캐릭 나와가지고 전혀 의미가 없게 만들어주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쓸만하지. 너무 좋지 않고 너무 안 좋지 않고 딱 쓸만한 것 같아요. 사거리랑 DPS랑 엄강이랑 기타 등등 다 따져서 좀 허무하게 죽는 경우도 있긴 한데 레벨 40 받쳐주면 엄청 셀 듯. 자, 그래서 악마 계달의 열매라는 열매가 생겼네? 그렇군요. 마계 화상까지 한번 깨봤습니다. 이름이 특이해서 뭔가 특이한 게 나오나 했더니 특이한 캐릭터가 나오긴 했고 악마 계달의 열매를 주네요. 자,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